안녕하십니까. 김정기입니다. 고 김학순 할머니가 그 아픈 사실을 처음으로 밝힌 지 30주년을 기억하며 그 아픔을 담아낸 소녀상이 우리 앞에 선 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. 이 작품은 미국의 글렌데일 시에 있는 소녀상 옆에서 그렸던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이 풀피리 프로젝트에 의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이 작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.